그러니까 이거는 안 사람 느낌 아니죠? 그렇죠. 안 사람 느낌. 내 좀 잘하지. 그렇죠. 김정란 씨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아, 정란이라고는 작년에 대학로에서 연극 곰이라는 공연을 서로 이제 커플로 둘이 이제 했었죠. 예. 조재우 씨를 네. 제가 그 공연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네. 정말 너무 잘해요. 연기를 잘 연기도 잘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요. 진짜 매력 있어요. 네. 정말 아, 네. 재능이 너무 많으신 분. 여자친구 없었으면 어떻게 대시해보려 했는데 아~ 생겼다고 하길래 그냥 포기. 아, 딱 그만했어. 여기 방금 콜린이 와서 우리 정란 씨한테 김정란 씨한테 응원의 노래를 해줬잖아요. 어. 효주 씨를 위해서 노래. 노래 노래. 아 가야죠. 아니 응원 전에 참. 지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가야죠. 아 야. 제작자 대표로 온 건데. 그럼요.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일라. 재현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주인공들입니다. 민호, 설리, 지원, 광희, 현우. 이동욱 씨가 계속 싱글벙글 계속 웃고 있는 이유가 아, 오늘 방송인데 웃어야죠.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어린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 어린 여자들. 오늘 또 이렇게 설리와 예, 김지원 씨가 나왔기 때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네들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여자들이요? 예. 그럼 제가 굳이 형을 좋아하겠어요. 여자 역할 말고 어린 여자예요. 네. 설리 아까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뒷모습만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가발이죠 지금. 지민이야 진짜 잘은 머리예요. 머리 아 머리 잘했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분장실 앞에 민호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호 보러 자 이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저쪽에 굉장히 잘생긴 소년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잘 봐요. 근데 쑥 제가 갔죠.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설리인 거예요. 네. 실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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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줄 알았는데. 여자는 실망. 지원 형은 자기 본인 캐릭터. 예. 아 네.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리광도 많고 좀 제멋대로긴 한데 민호 오빠, 그러니까 태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예, 뒤지지 않는. 그것도 사각관계네요. 어떻게 보면 사각관계가 그런 거죠. 그렇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좀 네. 일반적이진 않은 약간 물란한 최고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 깔끔하네요. 아, 항상 예.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현우 씨도 예. 안녕하세요. 네,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이 예능 첫 출연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막 자꾸 떨린대요. 네. 굉장히 떨려서 웃을 때도 막 볼이 막 떨리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그래요. 또 형이 나서 지금. 얼굴 씻고 고리 얼굴 씻고 빨리. 고리 떨린다고 해서 막걸리 좀 해준 거야. 한결 아주. 어린애한테도 막걸리잖아. 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네. 드라마에서. 약간 여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드라마 성향상.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우 씨를 약간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약간 어색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막 이렇게 얼굴 기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씬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홍국수 선배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한번 해보세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애정어린 눈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광희 형이 저한테 애정을 되게 많이 듬뿍 네, 담아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광희 형 옆에서 이렇게 이름담스럽게 쳐다봐요. 이름담스럽게 쳐다봐요. 아, 듣고 못 사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광희 씨한테 이제 첫 촬영이었어요. 네. 광희 형하고 같이 있는데 광희 형이 있고 저 멀리서 이제 민호 형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광희 형이 저한테 현우 너 오늘 뭐 대본 어떻게 많이 외워왔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광희 형 없어졌어요. 민호야 안녕 이러고 그냥 민호 형한테 가더라고요. 아 민호가 그때는 네. 사실 현우가 이렇게 유명한 애인지 몰랐어요.